사랑만
사랑에도 어딜 수 있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나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았더니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소위 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과연 나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람입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말을 매일같이 쏟아놓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돈은 많이 내게 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세상 일에 많이 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에 많이 썼습니까?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우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허무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이러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길이 아니면 지옥길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진실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면 당신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내 귀에 솔깃한 소리, 기분 좋은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은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살인자이며 똑같은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물, 슬픈 이야기,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시란 말은 방황, 유리, 헤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간 그 인생은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신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간 가인, 그는 노시란 땅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사람은 방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의 목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는 성을 쌓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은 바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성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면 자신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간 이 가인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성 이름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성경 기록된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가인부터 6대손입니다. 여기서 대를 끊어버립니다. 창세기는 더 이상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라멕 이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어떤 상처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을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이며 라멕에게는 77배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라멕의 조상 가인부터 시작되는 이 조상 집안은 사람 죽인 집안입니다. 대를 타고 이 유전은 흘러내려와서 라멕에게 와서 6대손인 라멕도 사람 죽입니다. 이 라멕이 말하는 나의 상처가 어떤 것인가요? 조상들이 지은 죄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 맥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이 가인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입을 드러내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이 가인의 에녹성이라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드러내는 이 사람의 모습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쌓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가인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과학으로 100m 정도 쌓았을까요? 몇십 m 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 흩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시록에 이 바벨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곳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바벨탑 무너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인간의 의를 높이고 높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곳은 어떤 자가 찾아옵니까? 귀신이 처소가 됩니다. 귀신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잘 되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 오느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고 땅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데 우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을 떠나간 사람들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신약의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을 영광을 돌려내야 될 우리는 세상에 미쳐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 나와도 형식적입니다.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도 비판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당신은 멍퉁구리며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소개하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며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도 후회가 없는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 권력을 자랑해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에 지난다는 것이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들을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는데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은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가슴 아픈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사울 역시 그도 어쩔 수 없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 양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나를 드러낼 때, 인간을 자랑할 때, 인간의 의의를 예수님보다 더 드러낼 때에 여호와 양은 떠납니다. 성령은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한 적이 없습니까? 돈 좀 있다고 교만한 적 없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하신 적 없습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이 교만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내가 알곡이라면 나는 고개를 수그리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감사함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 예수는 반드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괴롭히는 영적인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더러운 악한 귀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민족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민족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한 민족, 한국교회가 주여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제3의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서 내 가정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방울 빗방울부터 시작되는 이 물은 바다를 이룹니다. 한 방울 빗방울로 시작되는 이 물은 강물을 이룹니다. 반드시 이 한 방울 빗방울이 바로 나라는 자신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난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 앞에 더 기도했고, 예수 앞에 더 예배를 드렸고, 내가 과거보다는 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주저앉는 것들을 전부 다 잡아일으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성경엔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불구자로 태어난 이 사람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러한 사람은 선천적인, 다리를 사체를 서지 못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언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나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은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한 푼의 돈을 얻기를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능력 나타납니까? 이름 속에. 예수 이름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안전뱅이도 잡아일으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꼬꾸라져서 나는 일어난 무직이 없습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내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 중반전에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이 잡아일으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런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차를 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지난 한 해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운명 팔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난 나이가 많아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내 가슴 속에 고린도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묻어두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반드시 나는 선천적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할지라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는 소망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신년 새에는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경이 어떻든 예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루어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하늘로 두십시오. 거기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 위대한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신 다윗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씀은 다윗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3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단창의 명수인 사울왕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겁없이 이 사람 앞에 홀로 나섰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입혀주었을 때 이 사람 다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투구도 벗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멩이를 던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돌 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다. 아닙니다.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주여 내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위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오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에 반드시 내 인생 앞에 골리앗은 다 무너지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면 순간순간 환경을 돌아볼 때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경 강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위대한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2019년 신년 새해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그들은 에덴의 나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 사람들 인도를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뛰놀 때에 모세가 산하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말씀은 가슴에 품고 있는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 올 때 두 돌판 깨져버립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한테 오면 말씀은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길 때 말씀이 축복 내려오다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왜 내가 우상 숭배라는 것더니 내가 누구 앞에 절한 것이 없는데 그게 우상 숭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 이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친 어떤 세상에 대한 욕구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탐심이 가득할 때 이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은 계속 내게 오지만 다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슴에 채우고 믿음으로 가슴에 채울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루라도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 사람은 진정으로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을 떠날 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 그건 돼지우리 쥐염열매 주워 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추운 영하의 날 속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의 그루터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들에게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비를 먼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장 우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오늘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이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시간이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문설주에 흐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같이 자식을 자랑하는 자, 인간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 드러내자 하지 말고 사울왕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보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 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할 분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 같이 나도 주여 이 땅에 숨지는 그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년 신년 새해에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